사람이 살면서 잘하는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무런 도구 없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그중 하나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만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뻐하세요.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서 이제 애니 같은 걸 좀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애니에서 나오는 음악들이 대부분 다 락밴드 음악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락이나 뭐 J-POP, 메탈 이쪽을 되게 많이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일본에서 3인조 밴드로 활동하고 있는 린토시트의 시구레. 레오루나 마우마우 아니면 이제 그루타밍 쪽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하나땅. 맞아요. 하나땅 쪽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타이트의 경우. 사실 밴드 관련 애니메이션을 봤다기보다는 그냥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OST나 오프닝, 엔딩들이 거의 다 밴드 사운드로 거의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이코패스나 도쿄굴 같은 애니를 이제 보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린토시티 시브레나 아니면 TK가 되게 내 취향에 맞는 노래구나, 내 취향에 맞는 가수, 밴드, 문화 이걸 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진짜 처음 듣는 듯한 목소리의 형태의 보컬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타가 연주가 되게 난해하고 되게 센데 그거를 동시에 하는 기타 보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처음에 듣고 밴드부에 들어가서 기타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노래 자체가 되게 차갑고 날카롭다 할까? 그 기타 사운드나 이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사람에 따라서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목소리가 딱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 부르고 저 사람은 되게 나한테 흡수가 잘 된다,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밴드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보컬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 노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기왕 밴드를 시작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먼저 왔고요. 그러려면 내 자신의 그 보컬 실력을 어디서 수련을 해야 될지 거기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 특성상 혼자서는 절대로 그걸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멘토가 필요했었어요. J-POP이나 서브컬처 곡을 주로 하는 곳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걸 하는 학원 중에서 가장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곳을 가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보면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얘기만 한번 들어볼까? 상담만 해볼까?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내가 앨범을 내도, 우리 밴드의 앨범을 내도 될 정도의 실력을 쌓아주길 원했습니다. 발성 고민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음역대가 되게 높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음역대는 되게 높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음역대가 높은 것에 비해서 듣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았던 기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음을 할 때 되게 목을 조이구나 약간 이런 이상한 발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가장 크게 고치고 싶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좀 정말로 순수하게 더 잘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보컬 곡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원하고 어색하지 않고 듣기 좋은 음역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창력을 좀 갖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를 문해뮤직을 한 1년 동안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 노래 잘하는 거 알려주는 유튜브가 아니고 학원이었어? 그렇게 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언클린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 했고요. 언클린도 하면 클린도 같이 잘하면 무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서 마침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J-POP도 하는데 마침 언클린 수업도 하고 마침 클린 수업도 하니까 교집합이 딱 맞게 돼가지고 여기를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밴드에서 항상 말하는 목표가 있는데 도쿄돔 단독 공연 그런 목표가 있는데 뭐 물론 사실 목표는 크게 약간 상징적으로 잡는 거였어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목표를 갖고 현재도 밴드 하고 있습니다. 돔 공연 축하해. 있어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노화, 그리고 언제 갑자기 다가올지 모를 성대 결절 같은 거라.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 부르는 것들이 클린 곡을 부를 때도 많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언클린 메탈 곡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거 왔다 갔다 부르다가 뭔가 내 성대가 무리를 해가지고 다시 노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도연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그런 언클린 창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언클린을 현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학원 다니기 전에 스크래치가 되게 많은 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라서 되게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부르니까 술 먹고 목이 부으니까 언클린 소리가 잘 나네 해가지고 그때 노래를 세게 불렀다가 일주일 동안 목이 쉰 채로 생활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고 나중에도 이런 일이 나한테 또 생길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술 마시고 다음날에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기억해라. 그래도
어디 라이브하우스에서 단독 공연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던 단점 중에 하나인 목을 조이면서 부르는 그런 창법이라던가 좀 예전에는 고음이 됐어도 힘들게 고음이 됐었는데 그걸 이제 좀 편하게 고음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개선됐으며 이제 제가 밴드다 보니까 라이브 공연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라이브 때 어떻게 하면 여러 곡을 소화할 수 있는 창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노네임쌤한테 많이 조언을 받았었습니다. 네. 노아 빼곤 여전히 있습니다. 노아의 두려움만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대결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나중에 가져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올바르게만 진짜 배운 방법대로만 노래를 해도 성대결절이 웬만해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잘하는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무런 도구 없이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그중 하나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모네뮤직 추천합니다. 왜 노래를 잘하려면 모네뮤직일까요? 다른 데를 추천할 순 없잖아요. 일단 제가 24시간 내내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숙제를 보내달라 해서 숙제를 보낼 때도 있지만 숙제가 아니어도 그냥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선생님 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하면 이것도 다 받아주시고 선생님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까지 다 받아주셔가지고 언제나 소통할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네뮤직에서의 밴드를 직장인 밴드처럼 하고는 있지만 다들 앨범도 내고 싶어 하고 자작곡도 되게 내고 싶어 해요. 뭔가 자작곡이나 앨범을 내게 된다면 어떤 곡을 할지 저는 아직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르는 법이나 어떻게 불러야 할지 대부분의 장르들에 대해서의 이제 준비를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당장 내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이룰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이룰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혹시 노래를 배우는 것에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간단하게 이 모네뮤직 와가지고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모네뮤직은 여러분들의 입부, 상담, 그리고 고민 상담 대부분의 모든 상담을 해주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가슴 안에 숨어있는 자신의 뭔가 노래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재능이 아닙니다. 노력만으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뻐하세요. 저희는 서브컬처랑 J-POP 쪽 음악을 대체적으로 갑주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곡을 많이 하고 있죠. 저희 AIM 밴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AIM 한 다음에 한글로 밴드를 유튜브에 치시면 저희 채널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클릭 한 번이 저희 같은 이제 무명 서브컬처 밴드들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냥 조회수만 한 번씩 올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You let her, you got